그런데 그렇게 골드만삭스 합격하셨을 때는 기쁘셨죠? 네. 근데 바로 찾아온 소식에 너무 네. 충격 아니셨어요? 충격이죠. 왜냐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제가 사실 방황하던 시절에도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았어요. 네, 죽음이. 네. 근데 이제는 그동안 정말 쌓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난 정말 멋지게 살고 그렇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네. 그 골드만삭스에 합격해서 그 회사 신체 검사하다가 건강검진에서 암이라고 나온 건가요? 거기서 나온 건 아닌데 그걸 하다가 제가 느낌이 이상한 게 있어서 따로 별도로 검사를 받았어요. 예. 그때 암이라고? 예. 근데 사실 그때 신입사원이라 제가 수술을 스케줄을 잡아야 되는데 네. 평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신입사원이 또 막 휴가 내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네. 치과 간다고 거짓말하고 잠깐 나와서 수술 받고 돌아와서 다시 일을 하는데 마취가 안 풀려가지고 일하다가 다 실수하고 혼나고 그랬었어요. 암 수술 받는데 혼자 가서 받으시고? 네, 와서. 그리고 그날 바로 출근하셨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중간에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일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사실 그 병이 연기셨으면 병은 바로 회복이 되신 네. 거죠? 그런데 정신적으로 좀 충격이 대단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사람이 이게 언젠가 죽을 거라면 내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지. 어떤 단순하도 남들 보이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불행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5살에 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모든 꿈을 써내려갔죠. 그러고 보니까 73가지가 되더라고요. 73, 73가지. 네. 네. 그게 이제 김수영의 꿈 리스트가 된 네. 거군요. 73가지. 제가 봤어요. 막 중요한 것도 많고 이런 것도 있구나. 목표 기한을 다 쓰셨네요. 네. 2005년에 인생의 두 번째 3분의 1은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 이건 2005년이었어요. 이루셨군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해에 예. 내가 이걸 꼭 이루어야겠다. 네. 그래서 바로 올해로 목표를 세웠어요. 네, 당시에 그 해로. 25가지 내 인생의 3분의 1 정도 산 거니까 네. 앞으로 3분의 1은 나가서 산다. 네. 해외에서 커리어 쌓기는 2010년이었는데 이뤘고요. 네. 20대 모습 화보로 남기기. 남기셨어요? 네. 남기셨어요? 개인적으로? 네. 마음에 드세요?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어요. 벨리댄스 공연. 벨리댄스 배우세요? 네. 인도의 아슈람 체험. 2020년. 이거는 했고요. 했어요? 네. 2020년인데 빨리 온 건 왜 그래요? 네. 그냥 그때가 그것이 꼭 뭐 그때 이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기회가 될 때 네. 마음이 내킬 때 하는 거죠. 중매쟁이 되기, 평생, 전재산 기증하기, 사망 후. 아까 또 재밌는 거 있었는데,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 같은 무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 주기. 사실... 이거는 2030년이에요, 20년 후. 예, 근데 사실 저는 이 꿈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 지금.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 나와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꿈을 이룬 것 같아요. 정말요? 제 강연을 들으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잠깐만. 어떡해. 제가 대학교 때, 어떡해. 2000년? 그게 2002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2000몇 년이요? 2002년. 2002년. 제가 연세대가에서 예. 강연을 한 걸 와서. 예, 그래서 오셨는데 강연 마치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보니까 다 보인다. 학생들 반응이. 강당에서. 예, 다 보이는데 여기 맨 앞에 뭐 눈 초롱초롱한 학생도 보이고 저기 뒤에 조는 학생도 보인다. 근데 제 그 눈 초롱초롱한 학생이 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사실. 사실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어요. 그때 왜 밤에 집에 가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저한테 눈이 초롱초롱하다고 하셔서.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고등학교 때 그렇게 힘든 시절에 제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분을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어제는 왜 못 주무셨어요? 오늘은 정말 이렇게 이분이랑 같이 앉아서 토크쇼를 진행한다는 게 세상에 살다 보니 어떻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고 너무 가슴이 뛰어서요.
아,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제 심장 박동수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지금요 심장이 막 쿵쿵쿵쿵 거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강연할 때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 후배들. 근데 20대면 10년만 있으면 사회 진출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오늘 여러분 만나러 온 건 여러분한테 작은 씨앗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 중에 누군가가 10년 후에 제가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에 인터뷰이로 등장하실 수 있도록 꼭 꿈을 키우고 이루시기 바래요. 그리고 꼭 그게 저의 인사말이에요. 요 몇 년 사이에. 근데 지금 처음이에요, 김세영 씨가. 영광입니다. 제가 가서 강연하고 전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했는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로서도 감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영 씨가 씨앗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희망의 꿈의 네. 씨앗을.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네. 그 토크쇼의 꿈이 이루어지셨다니까 제가 감동스럽고요. 그, 결정을 하면은 바로 행동에 옮기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생의 3분의 1은 외국에 나가서 살자 하니까 바로 나가셨잖아요. 예.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선택의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으면 확 뭔가를 잡기가 망설여지잖아요. 그럴 때 어떤 원칙을 갖고 이거야 하고 잡으세요? 너무 생각하지 않아요. 뭐 계산 안 하고 그냥 네. 정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해요. 물론 그로 인해서 사실 뭐 후회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은 한 건 잘 했는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내가 좀 더 뭐 준비를 하거나 했었더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내 마음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귀 기울인다. 내 마음에. 지금 근무하시는 곳이 로얄 더치쉘. 예. 예. 어떤 회사예요? 세계적인 에너지 그룹이고요. 네. 그리고 뭐 포춘지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고요. 매출이 가장 많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회사에서 하시고 계신 일이 지금 카테고리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요. 카테고리 매니저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이제 영국 시장에서요. 네. 윤활유의 마케팅 판매 그리고 조달 같은 다양한 업무를 그 카테고리를 전임해서 책임을 지고 있어요. 책임? 네. 중책인데? 아, 네. 굉장히 그 연령대 그 경력 지금 4년 되셨다고 그랬죠? 네. 그 경력이 이제 빠르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맡은 분야에 네.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고 물론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네. 예. 지금 하시는 일이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물론 제가 어떤 업무를 정확하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네. 제가 생각했던 건 정말 저는 진짜 비즈니스를 배우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어떤 땀과 눈물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 저는 그게 저에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비즈니스를 네. 배운다. 휴가신가요, 지금? 네, 잠깐 휴가 내서 한국에 왔어요. 어떤 일로 휴가 내셨어요? 아주 바쁘실 텐데. 지금 이루어진 꿈은 부모님께 집 사드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이 다 지어졌고 이제 집들이를 하러 네. 고향에 내려가요. 그 나이를 밝혀서 죄송하지만 20대인데 아직 예. 부모님 집을 사드리는 거예요? 예. 그 친구 부모님 너무너무 감격하시겠어요, 부모님께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요, 종종. 아, 나는 이제 기적을 믿는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은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 것만 같았는데 네.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다 네. 하면서 너무 행복하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집이 만들어진 집을 탁 사드리신 게 아니라 아버님이 원래 집 짓는 예. 일을 하셨다면서요? 예, 원래 아버지가 지금 건설 현장에서 40년 가까이 일을 네.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늘 이렇게 남의 집을 짓다가 네.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집을 일부러 사지 않고 땅을 샀어요. 네. 그래서 땅은 정말 어머니가 원하시는 그곳에다가 일부러 정말 땅을 팔지도 않는데 땅주인한테 전화해서 팔라고 해서 그 땅을 사서 아버지 손으로 직접 지으셨어요. 정말 듣기만 해도 기쁘네요. 그 집을 그럼 내일 처음 보시는 거예요? 네. 수영 씨 마음도 긴장되시겠어요? 그럼요. 지금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네. 그 집 사진 저희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예. 꿈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많이 나오신 분들이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끄덕임도 많고 소리도 많고 여러분 중에 질문하고 싶은 분 계세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좀 해보고 왔는데요. 책 제목 중에 꿈 한 가지 중에 뮤지컬 무대에 오르고 싶다는
내용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금융권 쪽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뮤지컬이란 무대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도 이제 뮤지컬 무대에 오르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도 2년 가까이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사실 뮤지컬 처음에 이제 연기 수업을 먼저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뮤지컬 수업을 이제 초급 중급 정도 수준으로 이제 꾸준히 이제 수업을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 공연을 조그맣게 했어요. 런던에서. 그래서 친구들이랑 아니면 혼자요? 이제 친구들도 같이. 오고, 예. 네. 그래서 같이 수강한 학생들, 네. 뭐 가족, 친지들 오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공연 조그맣게 했었고요. 아, 그럼 그 꿈은 그거로 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거를 저는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 꿈 자체가 뭐 네. 브로드웨이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서서 네.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니까요. 또 뭘 여쭤볼까요? 좀 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고 싶은 걸 해라라고 꿈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그냥 이제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걔 중에도 유명 뭐 언론 미디어에서는 일단 하고 있는 걸 포기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 많이 소개가 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현실의 문제와 이렇게 직면해갖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뭐 뮤지컬 무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을 포기하고 내가 뭐 브로드웨이의 꿈을 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내가 정말 꼭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꼭 최고의 뮤지컬 배우가 되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사람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거든요. 그게 아무리 작은 소규모 공연이라 할지언정.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하고요. 계속 끊임없이 꿈을 꿔요. 저는 그게 마치 그렇게 생각해요. 공항 관제탑에서 레이더에 수백 개 비행기가 잡히는데 그것이 이제 그중에는 뭐 큰 비행기도 있고 작은 비행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한 가지 큰 비행기만 이렇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비행기가 뭐 잘못 착륙을 하거나 다른 비행기는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면 사실 그 작은 비행기들도 중요해요. 누군가는 그 비행기 타고 있고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데 반면에 내가 레이더에 그 모든 비행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나씩 착륙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의미를 찾고 아니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로 어떤 방향을 바꾼다던가 하면서도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 저는 그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열심히는 살았어요. 누구보다 네.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열심히 사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목록을 쓰고 나서는 내가 원하는 것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해보고 후회하는 게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몇 개 이루신 거라고 하셨죠? 32.